존경하는 23만 2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에 선두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엄태준 시장님과 1,300여 명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천시의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홍원표 의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예산 결산을 다루면서 2020년도 추경 그리고 2021년도 예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특히 배석환 국장님 그리고 소경석 국장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공정한 언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였으나 간단히 요약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 농업용지의 용배수로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구축 그리고 망연산 등산로 정비시설의 개선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하나로 코로나19 장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이천시 내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 2.5 단계가 격상이 되면서 업소에서는 문을 많이 닫고 9시가 되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파만파 커져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요약해서 세 가지의 중점적인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대출, 보증지원 확대가 일순위로 꼽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용체계카드를 소득공제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세 번째로 이천시는 현재 일반관리업소가 709개 그리고 중점관리업소가 4,045개 업소로 집합금지업소로 지정되어 달려오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버려지거나 방치된 모습을 볼 수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의식 개선에 우선되어야겠지만 시에서도 표지판에 재미있고 재치있는 문구를 세우거나 스마트 지도, 스태프 투어 중간중간에 쓰레기 대가족 가기 실천을 강조하는 재미있는 영상을 얻는다면 시민 의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끔 둘레길 훼손이 되지 않고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게 쓰레기를 대가져가게 할 수 있는 버려진 쓰레기도 주워가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장님께서는 모색하시어 이천 시민들이 물론 이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둘레길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시 갈등관리위원회 구성에 필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천시 갈등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추가 지급과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경기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부 영세 자영업자 정포에 월 매출이 코로나19 확산기였던 지난 2월 3일에 비해 18%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6일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이천시민 모두에게 15만원씩 보편적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천사람 지역 학회 등으로 지급된 재원은 골목 상권으로 수여될 수 있었고 소상공인은 물론 가게에도 적지 않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 단계에 격상되고 상가의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가 장기화되며 지역 상가의 경영 악화 그 전보다 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이 보편적인 추가 지급을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이천시의 재정 요건이 감안할 때 순세계 인연금을 활용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충분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그 효과 이미 입증한 바 추가 재난기본소득의 연초 지급을 과감히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그간 시정 질문을 통해 제시한 원청 공원 내 바닥 분수 설치, 재보수 공사, 둘레길 확대 조성, 신도 재건 계획 등을 원활히 추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천시의회 의원 조인희입니다. 23만 이천시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신 엄태준 시장님과 권문섭 부시장님, 정용철 의장님,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언론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실과서 국장님, 과장님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올해처럼 무겁게 다가오는 해는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올해는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8월에는 폭우로 산양 저수지가 무너져 주민들의 재산과 농심이 쓸려 나갔습니다.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는 직장인 학생 가릴 것 없이 우울과 불안을 파생시키며 특히 취업을 앞둔 시민들과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의 마음을 새카맣게 태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뎌냈고 지금도 견뎌가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한층 견고히 가슴에 새겼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이천 시민 모두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3만 이천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시민의 행복이 증진되고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이천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발로 뛰며 현장을 느낀 사안들을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 건의 사항에 대한 진행 절차 및 처리 과정 안내의 문제점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관내 도로변 화단 가꾸기 등 사후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내 도로변의 화단 가꾸기 사업으로 많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도로변에 설치된 화단은 관리가 소홀하여 당초 목적과 반대로 우리 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단체별로 화단 관리 담당 부엌을 지정하고 각 단체 주관하에 지속적인 화단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위급한 사고 등의 응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실행하기 위해 각 읍면도 및 육아기관의 심장충격기, 애니 인형을 보급하고 소화전 등을 설치하였으나 관리 소홀로 위급사항 발생 시 긴급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외에도 경로당 앞 마을정자 운동기구, 팔각정 등 시 예산으로 설치된 시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심장충격기 및 소화기 작성 방법 등의 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비 사회단체 협업하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성 안전, 생활안전체험관 관리 및 소방차 출동 시 신호체계 추진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적게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소로 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마을 안기 포장 사업은 과거에는 주민 수건 사업으로 현재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마을별의 마을 안기 포장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며 대부분의 마을 안기 포장이 구간을 나누어 단연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 도로 파손으로 인한 재포장도 잡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로 포장 공사 사업계획 단계부터 시점과 종점의 연결 도로가 한 번에 시행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각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이천시의 우수 사례가 시민 및 사회단체를 통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변화 프로그램에
필요성을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천시는 행정안전부에 실시한 2020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상에 선정되어 전국에도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전국 지자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설정되어 정부 포상 등을 받은 것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고 민원실의 환경이 우수하여 다른 지자체 등의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이천시 공무원들에 대해 주변에 이야기하면 시민들의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의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쉽게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수 실적을 뒷받침하는 결과에 대해 시민 및 각 사회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부서를 둘러본다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민원 행정 처리 업무 절차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을 해줌으로써 이천시 행정에 대한 평가도 높아질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린다면 공무원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공무원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어 일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으며 공무원도 투명한 행정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에 시민 및 사회단체의 실가서 변화를 통해 우수 사례 등을 체감하며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과 서로 이해하여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변화 프로그램을 가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3만 2천 시민이 이천시의 주인님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